안녕하십니까. 제이비가드센터 남효정설입니다. 해피트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 같이 찍고 있는데, 예. 이 3월에 입고 상품을 알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흩어 지나가는 영상인데, 아마도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가 들어왔는지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메모장은 필수겠죠? 2024년 봄 입고 상품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거 뭔가요? 뭉그러우입니다. 네, 뭉그러우. 이번에 저희가 치면수 분다리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벌써 들어온 지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벌써 이만큼 다 나갔죠? 맞습니다. 네. 너무 큰 것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쭉 돌아보시면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오셔갖고 자신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블루 에로우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딱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고, 우리가 요즘에 이런 치면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품이 이렇게 좋은 거 찾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너무 얇거나 그리고 모양에서 수영이 벌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A급으로 완전 수영을 갖춰놓은 것들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심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옆에 블루에로 보시면은 딱 제가 보니까 청소년기예요. 아, 청소년기인가요? 딱 여기만 지나면 엄청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딱 좋습니다. 블루 헤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블루 엔젤의 엄마라고 할 수 있죠. 입질감이 블루 엔젤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블루 헤븐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색깔의 차이도 약간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진짜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옆에는 저희가 또 황금축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황금축백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40cm가 훨씬 넘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제이비가드센터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라지 않아도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는 리틀 자이언트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집안에다가 진입로 조성을 할 때나 옛날에는 회양목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 이런 리틀 자이언트 둥근색 스펙을 많이 쓴다는 거,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또 블루 엔젤, 확실히 저는 블루 엔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블루 엔젤 좋죠. 그리고 이렇게 좀 만져보면은 이게 부드럽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2.0m로 딱 좋네요. 원래 블루 엔젤은 2m가 되기 전까지는 밥이 약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워낙 잘 키워놨기 때문에 밥이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릭스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가지가 엄청 벌어졌네요. 예, 처음에 이 셀릭스를 하시는 분들이 또 전지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만들어 놨으니까 얼른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써니죠. 지금은 색깔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하지만은 네. 조금만 지나면 색깔이 바로 제일 노랗습니다. 노란색으로 완전히 황금색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는 아이보리 에로우입니다. 아이보리 에로우, 무늬가 들어가는 에로우. 맞습니다. 끝에 보면 아이보리 색깔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이것도 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메인 세팅장을 한번 넘어갈까요? 여기 국수나무 타이니 와인 골드가 되어 있는데 이 국수나무 중에서 이렇게 색깔이 흰색 꽃으로 나오고 이파리가 황금빛으로 나는 품종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타이니 와인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자색 이파리가 정말 멋있는 수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뿌리 상태 얼마 좋냐 한번. 상태 장난 아니죠? 바로 뿌리가 돌겠네요. 이거는 뭐 그냥 씹기만 하면은 오래 꽂히고 입히고 그냥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플레이 조팝 시리즈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예, 여기는 아티스트, 여기는 블루 카주, 그 다음에 레드, 골드, 빅뱅 이렇게 다섯 가지 품종 들어왔는데 한 가지 품종 더블 플레이 두지 품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블 플레이 꽃을 두 번 볼 수도 있는 뜻도 있으면서 잎도 보고 꽃도 보고 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칼리칸투스, 예, 아프로디테 보시면 되는데 관목이지만 키가 좀 많이 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팝들은 키가 한 1m 정도 내외로 큰다라고 보면 얘네들은 사람 키 이상으로 클 수 있지만 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자주꽃받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꽃이 저 하늘에서 거의 달리기 때문에 빨간색 꽃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는 리틀 퀵파이어라는 거고 꽃이 화염처럼 올라오는 품종 중에 하나죠. 너무 이쁘네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리틀 라임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리틀 라임은 굉장히 키가 작게 크면서 꽃이 많이 피는 품종인데 파이어라이트 타이니 비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라이트 타이니 비트. 이렇게 단풍이 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애초에 네. 좀 작게 자라는 애고 좀 앙증맞은 애들이죠. 뒤에 핑카츄 또 준비되어 있는데 핑카츄는 우리 남아빠님이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죠. 네. 여기는 퀵파이어 펩. 제가 봤을 때는 빨간색이 빨리 들어가는 거 퀵파이어 펩 아닐까요? 맞습니다. 색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고 이게 국내에 심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 품종입니다.
여기는 파이어라이트입니다. 파이어라이트가 가장 빨개지는 목수기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작년에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라임라이트가 있지만은 그 라임라이트의 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라임라이트 프라임이 있습니다. 아, 프라임. 기존에 라임라이트는 국내에 심었을 때 넘어지는 현상이 많았지만은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은 넘어지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거 한 140cm 정도 큰다고 돼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자라도 쓰러지지 않는 꽃대를 가지고 있죠.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PW사의 라벨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브랜드 사용권 및 이거는 가지고 있다고 제가 나와 있죠. 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라벨이 진짜 있어야지 정식 상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모조품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라벨과 화분이 진짜 들어있어야 정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트 아나벨이 또 여기 있는데 스위트 아나벨 작년에는 없어서 못 팔았죠? 없었는데 원래 스위트 아나벨이 어떤 건가요? 스위트 아나벨은 이제 약간 이게 은은한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는 네, 그런 색깔이 나오는 품종인데 매년 정말로 빠른 품절을 또 했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리틀 라인 펀치 여기 되어 있고 야 색깔 너무 좋습니다. 네, 색깔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한국어로 저희가 자랑스러운 한국어로 또 이렇게 설명이 써 있기 때문에 이 PW 상품은 이 상품 하나만 가져가셔도 어떻게 심는지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라임리키 품종은 약간 라임색이 나오면서 스타일력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스트롱 아나벨 예, 되어 있습니다. 스트롱 아나벨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인크레더블 스트롱 아나벨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SBS 은천 가문비가 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당연 최고입니다. 예, 아 국내 최고죠? 국내 최고. 저희는 이 P9 사이즈가 키가 와 거의 몇 뼘이에요? 두 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는 거. 여기 라이트 시리즈 6종을 제가 준비를 해놨죠. 가든 라이트 시리즈들은 말 그대로 우리 정원을 밝혀줄 수 있는 우리 정원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화이트 라이트 나와 있고요. 레몬 라이트. 레몬 라이트는 정말 이런 색깔이 나오는 목수기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엑스 스몰 라이트 한번 보시게 되지만은 그만큼 작게 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핑크 라이트는 일반적인 화이트 라이트보다 더 색깔이 잘 들어가는 품종인데 더 빨갛게 들어가는 품종은 여기 레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뭐 이거 라벨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꽃이 하나도 안 펴 있는데 정말 꽃이 지금도 펴 있는 듯한 느낌이고 여기는 그린 라이트 여기는 메인 세팅자 저희가 장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아리조나 카이밥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작약들 들어와 있는데 작약이 네덜란드에서 또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품종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겹꽃인 품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상태가 워낙 좋은데 올해는 작약이 일찍 거의 소진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물량이 빠졌죠 작년에 비해서. 왜냐면 올해는 해동이 좀 빠릅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은 뭐 나무 시장 안 열었겠지 하시지만은 벌써부터 저희는 활발하게 개장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불면증에 빠져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 저희가 피었네요. 뭐 물건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놓을까요? 아닙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마크로필라 수국들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크로필라. 야 순이 완벽하네요. 거의 이제 벌써 준비가 돼 가는데 얘들은? 네 맞습니다. 좀 있으면 꽃대가 올라올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작약을 또 준비를 해놨는데 와 난리 나겠네요 이거. 난리 났네. 난리 났어요. 이거 무슨 뭐 지금 장난하나요 이거? 이거는 자령금성이라는 애죠? 네 자령금성이라는 품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촉짜리 작약입니다. 7촉. 근데 7촉짜리라고 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왜요? 10촉 이상 나오고 있어요 지금. 7촉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일이겠죠. 네. 그리고 목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종류가 저희가 13가지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꽃대를 이렇게 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이 목단 이 모란 꽃이 봄을 알리는 수종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얘들은 준비를 하고 있죠. 품종도 여기 흰색부터 해서 저희가 자색 핑크색 보라색, 코랄색도 있고 이 복색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불을 상징하는 이 노란색 목단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JB가스 또 홈페이지 가시면은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국이 또 대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꽃을 많이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대형 수국도 가져와서 실질 하시면 되는데 야, 이거는 가져가시자마자 제가 봤을 때 올해 한 30개 이상의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30cm 수국인데 30cm 포트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꽃대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시면 바로 완성품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카페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 보여주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무. 그리고 저희가 한참 환인 행사 중인 등수구 패티오라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등수구 이렇게 8시 화분에다 만들어놨는데 등수국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항상 어디든지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에 올렸을 때 굉장히 멋있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저는 이게 겨울에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더 네. 가지가 진짜 네,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수국 꽃도 피면서 향도 납니다. 맞습니다. 네, 킹 오브 브라반트도 와 씨 킹 오브 브라반트가 DT7호에서 키가 거의 1.2m, 1.5m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는 또 인동하고 클레마티스 저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미 큐티파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많이 없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트위스터 셀렉트 저희가 또 장미가 준비되어 있는데 트위스터 셀렉트는 이렇게 꽃 색깔이 계속 변하는 장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안젤리나 티컵 또 세덤 종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태도 매우 A급이고 네, 이제 바위 틈에 식재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또 핑크뮬리네요. 네, 핑크뮬리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예, 이 핑크뮬리가 올해 상품이 굉장히 좋아요. 뿌리가 야, 완벽하네요. 네, 완벽합니다. 뭐 이거는 뭐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꽃잔디가 벌써 나왔는데 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꽃잔디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또 하얀 철탑 네, 화이트 스파이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스파이어 작은 사이즈가 양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더블 플레이 조팝 시리즈를 봤는데 아까 좀 큰 사이즈였잖아요. 네. 저희가 P13cm 이거 포트를 만들어 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플레이 골드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레드 그 다음에 두지 네, 이렇게 있는데 아까 두지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플레이 두지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단풍이 색깔이 드는 게 봄에 나오죠. 네. 새순에서 단풍이 드는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파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가 초봄에 심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초록색인데 얘가 약간 붉은색으로 나온다.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 아티스트 품종 그리고 빅뱅 그리고 골 다 봤습니다. 그리고 에라나고 맹문동 예, 우리가 음지에서 지피식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태 굉장히 A급이고 좋게 들어왔습니다. 에라나고 맹문동. 자 오늘 들어온 상품은 이 마크로필라 수국에서 렘브란트 시리즈도 들어왔고 LA드림 들어왔습니다. LA드림은 굉장히 또 뜻깊은 수국 중에 하나죠. 도피오 시리즈가 들어왔습니다. 도피오, 누볼라, 비앙코, 로사까지 해서 세 가지 품종 들어왔는데 이 품종들 굉장히 좋게 쓰이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마크로필라 수국들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로소글로리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화분이 세팅되는 곳을 왔는데 우리가 노즈 컨테이너 화분, 헤라클레스 화분 그리고 파스키니 화분까지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품절돼가지고 소개 못 시켜드렸던 네. 바이텍스 블루 디들리입니다. 아 이 바이텍스가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네 허브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독특한 냄새가 나면서도 여름에 이렇게 블루 색깔 꽃을 쫙 내주고 키도 한 150에서 180 굉장히 큰 존재감을 나타나겠죠. 네,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달래칼리카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키먼티 자작나무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DT75 사이즈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옆에는 우리가 화이트 스파이어 큰 사이즈 또 준비를 해놨는데 이대로만 봐도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네. 지금 약간 겨울에 하우스에 둬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려 물살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물살이를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올드 패션, 골든 스피릿, 영레이디, 더스키 메이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레이디나 이런 것들은 이 사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약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드 블루, 침꽃나무. 예, 침꽃나무는 정말 쓰임이 정말 좋은 나무인 것 같고 보시면은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지가 많이 나오는 건 무슨 뜻이냐? 꽃이 그만큼 많이 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늦여름에서 가을에 꽃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그랜드 블루 추천드리고 약간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꽃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보라 색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꽃을 보는 게 거의 야생화에서만 가능하지만
저는 솔직히 조경하시는 분들에게 야생화를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나중에 좀 지저분해지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고나무 같은 것들은 나무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한번 심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딱 2년 전에 P9 포트면을 식재를 한 것이죠. 아, 목련 농사 짓는 것도 참 좋겠는데요? 목련 농사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목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목련이 아니고 네. 다관형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외성 목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꽃대가 장난이 아니죠. 네.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목련 꽃이 아니라 전부 다 별목련, 별목련 그리고 뭐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런 품종들이죠. 맞습니다. 총 12가지 품종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품절된 것이 좀 많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련들은 굉장히 큰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많이 심을 수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작은 목련들은 3품종, 4품종도 심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다양한 목련꽃을 매년 봄마다 보실 수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련이 부분적으로 약간 재개화하는 그런 것도 있죠? 맞습니다. 원래 목련은 잎이 없을 때 꽃을 개화하는 품종이거든요. 네. 하지만 잎이 달려있는 여름철에도 꽃이 달려있는 모습을 간혹가다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오스틴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꽉 차 있었는데 다 어디 갔나요? 다 날라갔고 네. 전부 다 가져가셨는데 또 재입고 될 예정이죠? 네, 곧 재입고 될 예정이니까 한번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썸머 초콜릿 자기나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파리가 딱 펴있다가 밤이 되면 딱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금슬이 좋아지는 수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게 순 나오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예뻤거든요. 자기나무 자체가 워낙에 이제 빨리 크는 속성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묘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실제로 식재하시면 올해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남천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천 포트며들인데 물론 분묘보다는 활착률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남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블루아이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블루아이스가 그동안은 저희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가져왔다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더 큰 형태의 블루아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DT75에 들어있는 이렇게 좀 더 사이즈 있는 그런 블루아이스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종류별로 블루아이스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미니 트리용으로 쓸 수 있는 스피츠베르겐 알피카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밥이 안 찼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이 볼 수 있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꽉 찬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메인 세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주말에라도 한번 시간 내서 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식물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가장 이쁜 나무 바로 말채나무 품종별로 많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핑크레디 목수구국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DT6호 사이즈에 준비되어 있는데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심으면 바로 그냥 살아나겠죠? 제 앞에 또 매자나무 준비되어 있는데 오렌지 아이스 올해 벌써 예약 매진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상품 이게 끝입니다. 매자나무는 항상 이래왔고 우리 집 정원을 만들 때 좀 컬러가 들어가는 이쁜 걸 많이 심고 싶다 하시면은 이 매자나무를 무조건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매자나무를 안 심으면 컬러 조정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이외에 뭐 나타샤라든지 오렌지 로켓이라든지 초콜릿 썸머라든지 많은 품종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컬러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 매자나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수국들이 저기 아래는 좀 더 큰 사이즈 있었지만은 여기는 P9 사이즈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낮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식재를 해도 괜찮으신 분들은 작은 걸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P9을 심어도 금방 자라기 때문에 뭐 수국을 하실 때 P9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반에 네, P9이 있었지만 이거는 또 P10.5입니다. 어떤 P10.5가 뭐냐라고 하면 이 직경, 이 지름이 10.5cm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이 좋기 때문에 올해 가져 심으면 꼭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는 또 P14 사이즈. 자, 구독자분들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P14면은 바로 14cm 직경을 가진 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는 또 데어데블 산수국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거 네. 정말 이쁩니다. 자엽이 나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산수국이기 때문에 월동에도 충분히 강하고 정말로 이쁜 품종입니다. 그 옆에 이 피나이 모히또 목수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린라이트처럼 약간
녹색의 꽃이 피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스카이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아메시스트라는 떡갈잎 수국인데 이야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P14포트지만은 쭉 올라가 있거든요. 꽃도 보고 또 단풍도 이쁘게 들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데어데블 조금 큰 사이즈였다면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또 미라클 말채나무 P9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빈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빈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GP 식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근데 상록성이기 때문에 우리 GP 식물을 맨날 심었는데 나중에 갈변하고 나면 볼 게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꽃도 볼 수 있고 잡초도 방지해 줄 수 있고 정말로 다용도로 쓸 꽃이 많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록성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모습인 거죠? 네. 추위에도 강한 거죠? 요만큼 한 뼘 정도는 자랍니다. 위로. 맞습니다. 이렇게 폭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함부로 발화를 하지 못하겠죠. 우리 상태 한번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건 그냥 심기만 하면은 바로 그냥 완성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천가운비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겠죠? 블루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옆에 디그루트 스파이어 품종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치료수와는 다르게 모양이 좀 입지감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입지감도 약간 단단하고 약간 회전하듯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둥근 서양측배 타이니 팀이고요. 네. 이런 것들도 뭐 둥글게 기르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시고 뒤에 보면 리틀 자이어먼트 그리고 은천 가문비까지 이것도 전부 다 P9으로 다 들어왔네요. 네, 은천 가문비 일반 종이 있고 리틀 자이언트가 또 있고 아리조나 카이밥이 또 우리가 행사 중인가요 지금? 행사 중에 있습니다.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유 기가 막히네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든 글러브라고 하는 둥근 서양 측배 골든 스트라이크 너무 많습니다. 스트라이브 잣나무 입고가 됐는데 스트라이브 잣나무가 지금 국내에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으실 거고 저희가 포트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인골드 토피어리 형식으로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이뻤던 품종이고 둥근 서양식배 골든 미러잼 들어왔고요. 에메랄드 그린 이제 우리나라 주목 또 잘 들어왔습니다. 네, 주먹은 뭐 살아서 천년 죽어 천년 하지만은 요즘에 또 주먹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포트매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국수나무 펜서입니다. 펜서의 그 털 색깔과 비슷해가지고 약간 자역국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펜서라고 붙인 것 같고 네. 아 매직볼 주황색 빛하고 약간 붉은 빛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 색깔인데 마법을 부린 것처럼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매직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보는 퍼플 호라이즌 약간 자엽 중에서도 보라색이 많이 나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꽃 색깔도 너무 이쁘고 다 P9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데요? 이거는 라즈베리 선데라고 하는 우리가 또 말발돌이 품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처음 들어온 품종입니다. 여기는 겹꽃으로 나오는 말발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 폈을 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고황나무 스노우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황나무 스노우벨은 지금 몇 년째 인기가 최고봉인 품종입니다. 향기도 좋고 꽃도 겹꽃이고 너무 이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작은 사이즈를 가져오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감질만 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P13 사이즈를 또 준비를 해놨죠. 야, 요즘 뭐 사이즈가 다 있네요. 네, 사이즈가 없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JB가드센터에서는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또 철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품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품종도 엄청나게 많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철쭉이 종류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양목까지. 그리고 여기는 일반 작약 한박꽃이죠. 네. 한박꽃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미스김 라일락. 무슨 없는 게 없네요. 네, 없는 게 없습니다. 미스김 라일락 이번에 상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품 워낙에 좋고 이 정도 키우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오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 여기가 끝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품 종인 골든 오벨리스크 황금 자작이 또 들어왔습니다. 골든 오벨리스크는 색깔 대색깔도 약간 황금빛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스파이델리 운용 자작 이 묘목도 들어와 있고 뒤에 보시면 로얄 프로스트 자엽 자작까지도 들어왔습니다. 로얄 프로스트는 대색깔도 완전히 자색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잎 색깔이 가지에 약간 묻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이 스파이달리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저번에 제가 8월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네. 이거 반만 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커서 왔는지
이게 언제 내 자식이 이렇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꾸불꾸불하게 자라지만은 빨리 크는 여지 자작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디가 또 이렇게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잔디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안 하는 게 없죠? 네.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블루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호두, 우리가 일반적인 묘목도 많이 하죠? 네. 네, 호두도 있고 여기 엄나무, 미넘나무, 까시없는 엄나무도 있고 사철나무, 뭐 이번에 내군도 단풍, 백일홍, 사계운 단풍, 황금사철 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묘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손님분들 오시면은 좋은 거부터 드리려고 하지 얇고 안 좋은 거부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좋은 거를 먼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분들이 좋은 거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4년 3월 입고 한번 영상 찍어봤는데 꼭 놀러 오셔가지고 이 영상 보고 왔습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또 서비스 팍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시고 많이 찾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